안녕하세요. 산골 아나미입니다. 오늘은 달걀을 가지고 맛있는 달걀 구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달걀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해 준 다음 준비해 주세요. 압력밥솥 안에 냅킨을 깔아주는 이유는요. 찜질기 바닥면의 쇠가 바닥에 닿으면서 압력밥솥이 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깔아주고요. 그 다음 냅킨 위에 찜기를 넣어줍니다. 다음 준비해둔 달걀이 깨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넣어줍니다. 찜질기가 압력밥솥에 닿지 않도록 약간 안으로 오므려서 밥솥에 닿지 않게 한 다음 준비해둔 달걀을 다시 넣어줍니다. 준비해둔 달걀을 찜질기 안에 다 넣은 다음 냅킨 위에 달걀이 닿지 않을 정도의 물을 부어줍니다. 밥솥의 뚜껑을 닫아주시고요. 만능찜 기능이 있으시면 만능찜 기능으로 90분을 설정하셔서 돌려주시면 되고요. 만약에 만능찜 기능이 없으시면 취사 버튼을 눌러서 두세 번 돌려주시면 된답니다. 자, 완성입니다. 이제 하나가 터졌네요. 그래도 잘 구워지는 듯 보여요. 손으로 높게 꺼내다가 너무 뜨거워서 찌개를 준비해서 꺼내 놓습니다. 자, 압력밥솥 바닥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볼까요? 되지만 저는 냅킨을 사용했는데요. 냅킨은 걷어서 그냥 잘 버리시면 되고요. 자, 바닥은 물이 조금 남아있는데 바닥 상태는 괜찮습니다. 물로 삶았을 때보다는 훨씬 쫀득쫀득하니 맛이 나서 저는 이 방법으로 달걀을 많이 구워 먹는답니다. 자꾸만 손이 가는 영양간식 달걀구이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. 감사합니다.